요즘 몸이 좀 헐해서 횡성 축협 한우 도가니탕을 사왔습니다. 이제 이 도가니탕은 완전 도가니 등지인데요. 저는 1년 12달 계속 몸이 허합니다. 도대체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. 일단 맛있어 보이는 도가니탕인데요. 이 음식을 잘 조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끓는 물에 봉지째 넣어서 6분 정도 데워도 되고요. 그냥 내용물을 냄비에 때려 부어서 잘 끓여 먹어도 되겠습니다. 저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. 냄비에 내용물을 넣었습니다. 뭐 그렇게 양이 푸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가니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. 일단 팔팔 끓이면 국물 맛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자, 여기에 오늘의 비장의 무기 파채를 넣어 주었습니다. 파채를 넣으면 이건 뭐 게임이 끝난 거죠. 자, 한번 끓여 보도록 할 텐데요. 저는 오늘 도우미가 아니고 끓이미입니다. 잘 끓여서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요.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조금 더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자, 이렇게 도가니가 엄청난 양이 들어 있습니다. 저 혼자 이걸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. 아, 어느 순간 팔팔팔 끓고 있네요. 여러분들도 혼자 설렁탕집에 가서 이런 도가니탕을 먹기에 조금 뻘쭘할 수도 있을 텐데, 그럴 땐 저처럼 이렇게 일회용 도가니탕을 사서 집에 와서 끓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끓이미가 잘 끓여서 이렇게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정말 저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것 같습니다. 지금 소금을 잘 넣어주고 있죠? 그러나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뭐 싱겁게 먹는 게 건강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후추를 첨가해 주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 파는 도가니탕과 특별히 다를 점이 없겠죠? 지금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간편하게 도가니탕을 먹는다는 건 저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. 의외로 도가니 고기가 정말 많은데요. 함께 즐겁게 먹겠습니다.